아침에 나간 할아버지는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인기척에도 할머니는 요지부동, 심기가 단단히 불편한 모양이십니다. 아이고, 내가 뭐 아프지 않고 이러면 못 가지고 힘들어 안 되지. 힘들어하죠, 내가. 할머니 몸은 소금에 절여진 버섯 마냥 천근만근입니다. 순간 들려오는 새소리. 출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런새 우는 게 있어. 집? 쩍, 쩍, 쩍 이렇게 울어. 새소리는 할머니의 화를 푸는 할아버지만의 방법입니다. 인생은 말이야. 아니, 어서 봐. 인생은 이렇게 싱겁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좀 물어보게. 사람은 싱거워야 되지. 이 싱겁지 않으면 안 되거든. 탕계가 터지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좀 해보게. 가져와봐. 보물이라고 안 갚아준다고. 노래꾼 할머니와 오지랖 할아버지의 애정전선은 오늘도 이상무입니다. 요즘 두 분이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멀리 있는 자식들과의 영상통화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언제 많이 컸다, 야.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 가셨나? 어제 왔다가 오늘 가셨어. 오늘 가셨어? 나 사람 따라서 눈동자도 돌아가고 얼굴도 돌아가, 이렇게 고개도 돌려, 이렇게. 그래. 아이고, 많이 컸다, 야. 이제 나 좀 뭐. 끊는다. 이제 뭐 네. 가족이 이렇게 좋겠는데. 아빠가 끊어. 누구예요? 막내 딸. 애기가 너무 어린데요? 이제 뭐 한 달쯤 남았을까? 자식을 키웠다가 또 자식이 시집 가가지고 자기 또 애기 낳았잖아? 또 애기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나? 할아버지 댁은 대가족입니다. 자식이 무려 8남매인데요. 25과 24, 꽃다운 나이에 첫눈에 반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두 분 다 형제가 많다 보니 자식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딸 여섯에 아들 둘. 세월도 참 빠르네. 여보, 그래도 75세 동안 이마에 죽은 살도 하나도 없던 그 모습이 이제는 죽은 살이가 다 가고 그래도 말이야 그 저 아가씨 때는 괜찮았어요. 핸드폰 가져가야지. 아가씨 때는 말이야 괜찮아가지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이랬는데 보고 싶구나 보고 싶구나. 그런데 이제는 주둥살이가 쭉쭉 가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 뭐. 여보세요 영숙씨 너무 재지 마세요. 나에게 또 늘씬한 영숙씨 있어요. 일일이 흥대이 궁대이 방대를 돌려가면서 아주 웃었어요. 부부와 부모, 비록 글씨는 한끗 차이지만 상상 이상의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함께해서 그런 걸까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한없이 애틋합니다. 이불이 들썩, 이불이 들썩, 아이고. 유난히 매미 소리가 우렁차던 오후. 할아버지가 동네 트럭까지 빌려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다 뭐예요? 벼예요, 벼. 딸들 주고 애들 줘야지.
작년에 수확한 벼입니다. 쌀이 떨어질 때를 맞춰 그때그때 바로 도정을 해서 자식들에게 보내는데요. 그래야 묵은 내도 나지 않고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시골 정비소가 한여름에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할아버지는 배불리 먹일 자식 생각에 벌써부터 흐뭇해집니다. 자식들이 많으면 얼마나 든든해. 아 부모가 아프면 아픈 것도 다 저거 되지. 이 저 외로울 땐 다 애들이 저거 되지. 근심 걱정 다 해주는데 그 여럿이래야 돼요. 여럿이래야지 저거 되고 이러는 거지. 또 그게 얼마예요. 그 아니 저 바람도 그렇잖아요. 바람막이가 있어야 바람도 가리내 주는 게 있거든. 그게 자식도 똑같아. 이 많으면 다 가려주고 다 저거 되고 다 그 애들이 걱정하는 그 덕에 부모도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 새삼 쌀 한 줌이 아쉬웠던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열심히 해서 애들 내게 입히는 그게 나이지.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따만한 우봉에다가 사는 쟁에서 올 줬더니 우리 아들 여덟, 장한줄 아들 두, 열이 쭉 놀러 앉아 먹는데 그 눈에 기운을 가야지 눈에 밥 주고 나면 이거 사삭사삭 소리가 나. 눈에 붕 뜯어먹는 게 완전히 눈에 한밥 빠른 것 같아. 우와 쭉 놀러 앉아 먹는 눈곱 다 하세요 딱 봐. 지금은 이렇게 끝냈으면 또 먹고 싶을 때 시큼 먹이는 건. 남들보다 많은 자식 키우고 먹일 생각에 다른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어 오히려 행복했다는 두 분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온 덕분일까요? 지금은 인근 마을에서 손꼽히는 만석꾼집이 됐습니다. 여덟 자식 똑같이 챙겼습니다.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부모 마음이죠. 며칠 뒤 장마가 양양까지 찾아왔습니다. 단비에 7월의 여름 분위기가 더해지고 할아버지의 콧노래 장단에 고즈넉한 산골집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오늘도 온대? 아닌데? 어? 지금도 온대. 이때 오나, 저때 오나. 그렇게 다 기다리지는 거지. 빨리 오면 좋고 온다 그러니까 오겠지. 아이고 아들 바라타 아들 바라타 맥 빠지겠다. 신석들이나 비마저. 속초에 사는 두 아들이 왔습니다. 둘 다 강원도 공무원입니다. 뒤에 삶어? 응. 삶아야 돼? 야 이거 언제 삶아가지고. 총각인 두 아들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동생 챙기다 보니 큰아들은 음식 솜씨가 제법입니다. 다 놀라고. 어? 다 놀라고. 그 다는? 예. 다 놀면 맛있지. 이거 재료는 아끼면 안 돼. 보통 집에 오면 어머니가 해준 집밥 먹고 싶어 하지 않나요? 집밥이요? 응. 저거다 삶아. 뭐 다 커서 엄마 거 아직도 먹으면 되나? 어머니의 부엌이 오랜만에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소리로 꽉 찼습니다.
30살 정원 씨는 할아버지가 45세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아들 사랑은 남다른데요. 형제가 많으면 그만큼 힘이 된다는 걸 두 아들은 이미 오래전 깨달았다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다산 애찬론자입니다. 맞아요, 많이 나야 돼. 한 4명, 최소 4명 나야지. 아, 3명, 3명 나야지. 나 솔직히 좀 2명 아쉬운 거 같고 3명, 3명 난다 그래도 최소 3명 또 아쉽지. 한 4명 돼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아쉬워. 어? 그렇긴 하지. 나 최소 한 3명. 못해도 한 3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준 사장이 최소 3명이. 저는 엄마 아버지가 조금 더 낫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네. 진짜요? 아, 그게 정말요. 네. 아, 동생들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남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일들이 동생들은 정말 많이 의지가 되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다들 모여서 상의를 하고 전화를 해주는 편이니까 너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와요 우리 집에 자주 와. 네. 자주 오잖아. 자주 오는 거 좋아한다 야. 장가 가는 얘기 몇 개 더 있어 뭐? 뭐 장가 가는 몇 개 없어 우리는. 장가 빨리 가서 손짓 보는 게 나 소원이야. 내 소원은 얼른 며느리를 봐서 손짓 보는 게 난 그게 제일 소원이야. 딴 거 없어. 바람처럼 손살같이 가버린 시간. 아쉬운 마음에 잔소리가 길어지고 그 말이 혹시 아들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그 자리를 한동안 떠나질 못합니다. 다 자식들이 왔다 가면 또 허전하고 들어오면 낙낙하고 왔다 가면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왔다 간 자취만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부모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안다는데 두 아들은 언제쯤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될까요?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